네,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2022년도 현재에는 윤현우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현우는 순양그룹이라는 이 대기업에서 이 회장님 그리고 자제분들을 모시는 비서 역할을 맡은 친구입니다.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캐릭터고요. 이 친구가 특별한 사건을 겪으면서 1987년도 과거로 다시 태어나면서 진도준이라는 이 순양그룹의 막내 손자로 다시 환생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도준이는 순양그룹에서의 막내 손자고 이 현우의 모든 기억을 다 가진 채로 다시 인생을 2회차로 살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모든 기억을 다 가진 채 살아가는 도준이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캐릭터지만 저는 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는데, 매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모든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회귀한다는 그 특별한 능력이겠죠. 그 강력한 무기를 갖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결 구도를 펼칠지 그런 점을 예측해 보면서 대본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두 번째로는 과거로 회귀한다는 되게 특별한 판타지적인 설정이 있지만, 무작정 회귀만 하는 게 아니고 윤현우와 진도준 이두 캐릭터가 인생 2회차를 살때그 중심에는 현우의 가족, 현우의 아버지, 현우의 어머니, 도준이의 아버지, 도준이의 어머니, 이런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극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한 회귀가 단순한 드라마적인 설정으로만 끝났다면 매력이 없었을 텐데, 굉장히 가족 중심의 가족 서사극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이 가장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컨트라스트를 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쉽게 그 고민이 풀렸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은, 아, 이두 인물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지? 이게 제 고민거리였는데, 아니야, 한 인물이잖아. 한 인물 연기하는 거야, 준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문득. 초반 촬영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서, 오히려 도준이라는 캐릭터는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윤현우라는 친구가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상황이 달라서 뭔가 척한다고 하죠. 그 안에서 오히려 본 모습을 숨긴 연기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금방 쉽게 해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느꼈던 오세연 캐릭터가 있어요. 박혁권 선배님이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지만, 기존 드라마에서 쉽게 볼수 없었던 되게 개성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혁권 선배님이 잘 해주셔서 제가 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평소에 잘볼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서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런 캐릭터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하고는 이전에도 다른 작품을 통해서 만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인연이 안 돼서 너무너무 아쉬웠었는데 우선 같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드디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드디어 형님하고 하는구나. 그리고 역시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대본을 보고 진양철 회장님 역할을 성민 선배님밖에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작가 감독님도 그러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역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압도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에서는 이 과거를 회귀한다는 게 역시 뭐 영화 드라마에서만 할 수 있는 판타지적인 설정이지만 진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감정일까라는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씬이 뭐냐면 도준이가 과거 현우의 실제 엄마를 찾아가서 그 아팠던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시 또다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걸 알고 어머니께서 일하시던 식당에서 혼자 우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 내가 과거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어른의 마음으로 어린이 몸에 들어가서 그 당시 나의 어렸을 때 나이 때의 어린이 마음으로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상상을 많이 했을 때 굉장히 짠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씬 찍을 때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집중했었는데 압도됐다기보다는 예, 상상을 많이 하면서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드디어 길고 긴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치열하게 촬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촬영한 만큼 많은 분들께 큰 사랑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현우가 도준이로 바뀌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질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끝까지 마지막 회까지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준 현우 역할의 송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